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한 도전!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저 다른 것보다 예. 저만 지금 들었을 거예요. 누나가 너무 예의 바르시게 지금 인사를 했어요. 어떡해요? 안녕하십니까? 무한 도전! 누나, 그 무한 도전이 이거예요. 예. 네. 이거는, 예. 무한! 그만! 예. 아, 감히 비켜! 이거. 아, 정말. 아, 일단 저 오늘 이렇게 무한 도전. 저희가 그 웨딩 싱어즈 특집. 아, 저희가 그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아, 다들 그 방송을 통해서 사실 그 다른 팀들은 쭉 봤지만 네. 이렇게 실제로 오늘 모인 거는 오늘이 처음인데 말이죠. 반갑습니다. 네, 네. 한 팀 한 팀 뭐 얘기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자면 우리 저 정준하 씨가 진짜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니 들리는 소문에는 우리 100여 분의 뮤지컬 우리 학생들이 동원이 된다. 아니 누가 그러신 분이세요? 아니 지금 저 이게 진짜 음악을 그러니까 그 얘기만 했어요. 뮤지컬 음악 한 분. 네, 그러니까 뮤지컬 네, 네. 배우께서 네. 귀에다가 직접 한 분씩 일어나서 그 귀에다가 하객 분들께 그러니까 그 하객...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하객의 역사를 잡는 거죠. 예. 감동받고 그러니까 결혼식보다 지금 공연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기 저 결혼식은 이제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면 그들을 축하해줘야지 자기네가 가서 실력을 뽐내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 저희 아니에요. 뮤지컬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요. 저희는 방송을 마음에도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을 아, 저기 지금 잠깐만요. 아니, 이런 분위기 시의 문화는 적응을 못 하세요. 상당히 불안해요, 지금. 아니, 진짜 싸움인 줄 알고. 아니. 싸움 시작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지? 얼굴 빨개지시잖아요. 아, 누나 왜 불편하게 해요, 지금? 이상한 말 티켓을 걸고 그러잖아요. 뭐 이상한 얘기야, 이상한 놀라셨잖아요, 지금.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뮤지컬을 왜 거기서 지금? 아니, 자기 결혼식에서는 왜 자기 노래 신부를 말해? 여기 오늘 최고 우리 저 선배님이고 죄송합니다 누님. 죄송합니다. 누님 앞에서 어느 정도 좀 예의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의 없이 옆에서 얘기하 당분간 이렇게 너무 예의가 없으면 과감하게 이 네. 결혼식장 밖으로 좀 퇴장을 시키도록 할게요. 상훈 씨. 예. 우리 상훈 씨는 좀 그 어떠신지 우리 저 정준하 씨랑 함께 해보시니까 안무하는 분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 오른손잡인데 왼손잡이에요. 아, 맞아. 형 왼손잡이에요. 원래 이제 예, 이, 걷는 게 조금 아니 그래서 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하다 아 저희가 죄송한데 안무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무대에서 좀 연하냐고 아무래도 해 봐요. 네네. 저희가 좀 저희가 짧게 예. 아니 흥이 있어서 그래. 미안해.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좀 연습하는데 예. 그 연습하기 전에 밥 먹고 시작하죠. 근데 중국집에 전화해요. 여보세요. 예. 그 짜장 하나 하고 짬뽕 하나 하고 탕수육 하나 하고 깐풍기 먹을래? 깐풍기? 깐풍기 하나 하고 빼갈. 빼갈 한 대 연습하는데 빼갈이요. 네. 나중에 이제 예. 그래서 빼갈을 먹고 그날 연습을 접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연습하러 가셔갖고 정준하 씨. 그러게. 지금 빼갈을 드신다니요. 저기.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빼갈을 못 먹었나? 아, 내가 무슨 미성년자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누님. 저런 저. 일요일 날 죽었어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 우리 정트리오. 네. 한번 좀 뭐 얘기를 잠깐 나눠봤고요. 유일한 우리 또 부부 참가자입니다. 아, 우리. 어, 잘 어울려요 두 분이 그치? 아 사실 그 두 분은 저는 저 두 부부가 축가하는 걸 반대합니다. 왜? 싸우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 서로 행복하지 잠깐만요. 않고. 진짜 억울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행복하지 않고. 아니 도대체 20년 지났네요? 잠깐 오빠. 저 위장 부부예요. 아니 맨날 좋아요? 아, 누나 화나신 거 맞죠 지금? 어? 우리 편들어. 누나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365일 좋은 부부가 어딨어요? 그렇죠. 싸우는 거 같고 나쁜 건 아닌 거 같아요. 저 두 분은 마음 두 분은 맞습니다. 사실 수민 형수 하지 마. 저희 부부랑 굉장히 친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봤는데요. 얼마 전에 뭘 봤어요? 와이프하고 한여름에 무스탕을 다섯 번을 사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한여름에 무스탕을 싸다고 다섯 번을 사먹었어요. 아자 일단 저분이 중간 브로커입니다. 자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볼게요. 진짜 어이가 없네. 무스탕 세일러. 이렇게 밤에 살짝 그 수민 형수를 만났어요. 어디서요? 형수님은 솔직히 데뷔 생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 링크 하나 펴줬습니다. 아 형수가요? 호박 색깔 나는 링크. 발목까지 내려온 건데 오. 그거 입고 한번 꼭 네, 방송국에 한번 가겠다고. 정말 링크 아니고요. 무스탕이에요. 아니 링크요 링크. 무스탕이에요. 아, 입고 거 봤어요. 형수님 다섯 번 봤어 이 한 번. 예? 다섯 번. 집에는 한 번만 들고 왔어.
저기 재수 씨. 네. 저 강 차장인데요. 네네.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희 와이프 데리고 쇼핑하지 마세요. 아셨죠? 싸다 그러고 비싼 같은 거 이렇게 사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우리 와이프 데리고 쇼핑 다니면. 패밀리 세일이라고 해서 거의 50% 이상. 아 그래요? 말도 안 돼요. 비수기잖아요. 좀 남자가 너무 이렇게 쪼잔하게 보나? 저는 칭찬받아야 돼. 아니 저리가 판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아, 남이 들으면 진짜 싸게. 아이가. 정말 싼 가격으로. 그거 다섯 개가 진짜 하나값도 안 되는 거.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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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때 방영 좀 끼워줄까? 나 왜 그래? 네가 아주. 나 왜 그래? 두 분이 또 이렇게 나오셨지만 이게 사실 부부 사이에 이게 나오신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이제 이 어려운 네. 일을 저희가 했으니까 네. 다음은 이제 수민 형수와 네. 명수 형이 또 한번 나와주시고. 경훈 언니가 한 번만 그렇게 노래하면 눈에 띄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경훈 언니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고. 아니 경훈 언니가 제가 이제 언니들 초대를 해가지고 네. 남편 이제 콘서트 같은 거 하는 거에 그랬었죠. 초대를 했었는데 전 경훈 언니 제일 걱정했거든요. 네. 이렇게 그런 분위기 안 좋아하실 줄 알고 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고 근데 경훈 형수가 무대 위에서 봤는데 네. 약간 카우보이 같아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모험을 하지. 대박. 야 정말 잘했어. 아 흥이 참 많아요. 평소에. 흥이 참 많습니다. 흥부흥이다. 어쨌든 저희는 연습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이따가 최대한 좋은 모습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두 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애 씨. 아, 야. 네. 아시겠지만은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정말 저희 팀은 아, 네. 흥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네. 어, 흥이의 누나예요. 네. 흥이의 누나. 아, 너무 김흥애. 좋아요. 예. 네. 너무 흥이 많으셔가지고. 네. 일단 이제 누님의 특징은 저 노래방. 아, 우리 번호 세 자리 이상을 못 넘어가거든요. 세 자리 내 노래들. 어, 여기 여섯 자리잖아. 뭐 어쩔 수 없는 네. 일단 우리는 한 세 자리 이상은 좀 힘들어요. 세 자리? 아, 일단 저 주변에서 좀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방송 나간 이후에. 제가 좀 민망해서 아, 어땠냐 그랬더니 더 내려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내려놓으려고요. 아. 아, 우리 저 미리 여기 계신 분들만 좀 아십시오. 저희들은 그 여자친구의 네? 오늘부터 우리는 누나. 오, 진짜? 송창식의 우리는 낫지 않나요?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여자가 지금 아, 누나 디스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디스가 아니고 어성분이잖아요. 누나, 우리는. 우리는 안무 조금만 보여주세요. 혹시 조금만. 우리. 우리는? 예. 네. 그게 뭐 안무가 있나요? 잠깐만, 안무 좀 하고 조금만. 설마. 우리 안무 하면 안 된다며. 시간 없다고 안 돼. 시간이 없다고 안 된다. 왜 지금 시간 없다고 안 된다. 아니, 아니, 아니. 뭐 해주세요, 뭐. 누나가 좀 하겠다는데 왜? 저희는 우리 말씀 나와서. 저는 일어나, 일어나서 보려고. 누나 보세요. 아, 누나. 야, 옷, 옷 이쁘다. 와. 원, 투, 쓰리. 너야 갈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를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 어, 됐어, 어, 많이 안 나가네, 누나가. 일부러. 송정식의 우리는 해요. 우리는. 우리는. 얼마나 쉬워, 이거. 아, 진짜 그 멈칫한 하루도. 저 어쨌든 저 아, 누나가 귀엽다. 지금 쑥스러워서 많이 못하셨는데 저희가 무대에서 이제 약간 그 느낌들을 좀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따가 보여주시려고, 이따가 보여주시려고. 예, 고급져, 고급져. 예,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저 박명수 씨, 네. 장범준 씨. 아, 예. 장범준 씨. 장범준 씨는 실제로 저 박명수 씨하고 이렇게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아,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사람이 좋아요. 뭐. 아 이걸 못 믿겠어 내가 사람 이걸 못 믿겠어 이 진짜 아니 이제 저 범준 군이 진짜 순수하고 어. 예, 너무 착해요 정말. 아니 근데 저기 아니, 순수하진 이... 않아요 아 순수하진 않아요 네. 그래요 아, 결혼했더니 얼마 전에 여자 미쳐가지고 예. 미쳐가지고 결혼 사랑해가지고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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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미쳐가지고 자기 여자 미쳐가지고 홍대에서 웃는 형수 잡으면서 하지만 하야 빨리 해서 니네 형수 잡아라 달려가서 아, 수민 형수 괜찮아요. 맞아요. 시작할래? 시작할래. 힘들 없어. 둘 중에 하나를 끝장내겠어? 끝으로 시작해. 아직 그만해. 장범준 씨가 네. 그 섭외 당시에 얘기를 했지만 본인은 앨범 홍보하러 왔다.
네. 뭐 오늘 앨범 나왔거든요. 그래서 들으러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문 하는 거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야, 이게 사실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 솔직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요즘 트렌드가 다 하는 추세여가지고. 정준호 씨 뭐 하신 얘기가? 화장실 한번 다녀면 안 돼요? 아, 우주포 관리를 안 하면 어떡해. 이 정도면 한번 갔다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우주포가 터져야 되는데 우주포가 터졌어요. 우주포가 터져도 모자랄 시기에. 우주포가 터져. 자, 우리 저 무한뉴스 긴급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윤천혁 씨가 아, 우주포가 터져 있으시기에 우주포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니, 돌아오는 대로. 우주포를 대 우주포를 가지고 정준하 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예, 양해해 주세요. 예, 예. 자, 정준하 씨. 예. 감사합니다. 아우, 정준하 씨가 이런 위치인지 몰랐어요. 왜? 네? 아, 저희 좀 끊어주고 토크 좀 이어가고 예. 분량 좀 많게 좀 인터뷰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하다가 오줌 싸러 가. 뭡니까 이게. 아, 지금 정준하 씨도 좀 뭔가 좀 아쉬운 모양이에요. 네, 아니, 왜냐면 그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예. 제일 짧게 한 것 같아요. 아니, 걱정이 많아요. 이게 한 세 바퀴 돕니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게 한 세 턴이 돌아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저 장범준 씨가 맛보기로 한번 좀 뭐 노래를 살짝만 한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오! 진짜 이 친구는 고급져. 예. 고급져, 목소리가. 진짜 기가 막혀. 대박.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뭐 들려드릴까요? 여수밤바다나. 여수밤바다나 뭐. 여수밤바다 한번 됩니까? 여수밤바다. 네. 여수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밤바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해. 앵콜! 누나가 우리가 광고에서 보던 목소리가 아니야. 아, 좋다. 그대여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좋다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oh yeah.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보파리 정성아! 흘려퍼진 이 거리를 너무 로맨틱하네. 아, 진짜 좋다. 아, 정말. 위장부부들, 저 위장부부들. 아, 불싸움에서. 아우, 정말. 진짜 찌그하네요 진짜 누군데. 야, 진짜요? 내가 얘기해? 아, 저 가만히 있어. 집에도 못 들어가. 얘기해야 돼. 오늘 저 사랑과 전쟁 아니니까 조금만. 울면서 집에 가서 안 해요? 혜진아 씨가 왜? 가장 이거만 듣고 해. 이거만 듣고 해. 딱 각오해. 나 오늘 진짜 참았는데 하는 거야, 진짜. 죄송해요. 진짜. 누나, 진짜. 누나, 아우 머리 아파. 누나 두통약 피펠 아니에요? 자, 이거 중간 거 피펠 다 잡아냅니다.
삐뿌. 맨날 아니, 싸우면서. 우리 저 성환 씨가 봄바람이 날리면 이거 아니 저 좋네. 거기서 한번 성환 씨 한번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봄바람. 기타 한번 해드려? 예, 기타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봄바람 휘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흘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요거요. 재우 씨 한 번 더 가요. 재수 씨 한 번 가야죠. 재우 씨 한 번 더. 야. 하나, 둘. 봄바람 휘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노래를 둘이 걸어요. 지리 노래를 둘이 걸어요. 울려 퍼지리 노래를 둘이 걸어요. 아 웃긴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웃긴다. 아 우리 저 그냥 드디어도 돼요. 이 노래에 맞춰서. 아 진짜요? 네, 뭐 우영같이 치는잖아요. 오랜만에 저 준이가 여기에 맞춰서 무용을 추고 왔어요. 무용을 추시는 거야. 어떻게 우리 무용을 해? 야 내가 땡겨줄게. 야 뽑아. 아니 이 무용. 아 준이가 얘는 이런 거 맞는데. 오랜만에 또 왔는데. 옛날에 두준이가 한번 좀 요 한번 노래요? 네. 기가 막히지. 와 이거 어떻게 몸으로 펴져. 야 오랜만이다 준아. 봄바람 휘날리면 끝나러 팀에서는 광희만 빼고 다 지금 대박이다. 얘네들이 너무 재밌을수록 제가 지금 예. 바짝바짝 말라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용화 때부터 이게 붙기 시작하더니 침이 말라가지고 침이 말라 입방송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아니 사실 그 광희 씨 방송하는 거 보고 좀 너무 치열하게 사는 것 같다고 좀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뭐라고요? 그 황치열. 여기서도 아까 그 오디오는 픽업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는데 계속 말했어요. 뭐라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무도 안 봐, 그래요. 야. 안 봐. 유일한 우리 또 부부 참가자입니다. 아, 우리. 어, 잘 어울려요, 두 분이. 아, 사실 그 저기 두 분은. 아, 저희는 지금 그런 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아,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제작진도 많이 당황했다고 그래요. 아니, 저 축가를 하기 위해서. 혼자 질문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어, 계속. 잘한다. 계속. 야, 준이야. 잘한다. 준이야, 돌아왔구나. 열심히. 너도 잘해. 잘한다. 자. 저희가 이제 경연을 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진짜 좀 여러분들 그동안 진짜 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제 경연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은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네. 또 이 결혼식에서 마음을 담아서 축하를 해드리는 자리니까요. 네, 그런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죠? 저희가 아까 민석 씨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모든 자리에 가서 다 축가를 불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 예. 아쉽지만 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축가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상을 드리고 200분들이 신혼부부들이 신청하셨던 거 의미 있네 의미 있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무대 오르실 순서를 지금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걸로 좀 하는 게 좋을지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어떤 걸로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저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혼자 왔으면 재밌어요. 준비한 아, 저희가 그냥 이걸로 할게요. 준비한 게 왜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런 거야. 자 여러분 이 안에 순서가 들어있습니다. 아, 자, 한 분씩 팀마다 오셔서 이 안에 있는
공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아! 1번! 아! 1번이야? 자, 1번! 아니, 나 이거, 아니, 너 엔딩. 5번! 괜찮아, 괜찮아, 엔딩! 아니, 엔딩 부담스러워. 야, 우리, 어떡하냐. 우리 팀! 4번! 아, 아, 야, 좋네. 아, 2번! 아유. 야! 괜찮아, 괜찮아. 아, 자, 웨딩싱어 특집.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 거기가 계속 그게 좀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가는 거 같아서 이게 너 요쯤에서 한 번만 해. 오른쪽 하나 둘 너 이때 오른 다시 가니까 지금 이렇게 오, 예. 좀 뭔가 좀 그다음 아, 이 다음에 예. 어, 야 더 낫다 아, 이게 좀 약간 그래도 뭔가 좀 조화롭다 예.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하나 다시 한 번 Hey baby 아 I think I wanna marry you 눈치 줬잖아요 Hey baby 가라고 어, 잠깐만. 왜 쇼트트랙을 내게 한다고? 잠깐만. 내가 한다고? 왜 스킬을 타고 있어? 아니야, 너네. 야, 리듬을 타면서 해봐, 그냥.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own to do. 야, 강희야. 종료가 하나 똑같잖아. 너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막 몸을 이렇게 맡기는데 너는 모형을 이렇게 반대로 뭔가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이렇게 각을, 뭐 이상한 각이 있어. 헤이베이 막 이런 이유 있잖아. 막. 뭔가 이렇게 만들어. 왜 그래, 나를 그렇게 표현해. 아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 방송으로 확인해봐.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야. 진짜 헷갈려 죽겠네. 심수형 여기 있어라. 저 있어도 그래. 돼요? 그래. 우리가 아마 명성도 야, 심수형 형도 명성도 없는데 심수형 혼자 하는 명성 있어도 되게 불편하지? 아니요. 전 좋아요. 아, 그래? 네. 편해? 엄청 좋던데요, 사람이 되게. 그래? 네. 잘 나가는 애들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어,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명성 잘해주세요. 아니, 되게 아니에요. 음원 깡패들한테 되게 음원 깡패들한테 잘해줘. 명성 정말 잘해. 되게 친절해. 아, 피곤하시면 안 돼. 아니, 괜찮아. 앉아, 앉아. 아니, 앉아. 아, 네. 진정 우리가 쉬려면 카메라가 없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갈게요. 아니, 아니. 왜 이게 너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냐? 야, 이 네 대가 다 너 때문은 아니야. 이 중에 한두 대는 우리도 있지. 아, 스타병. 제가... 아, 나 정말. 야, 엄두가 이거는. 전범도 스타병. 아, 그럼 오늘 저 굉장히. 예. 아, 그래. 역시 흥누나야. 실물을 보시니까 더 대단해. 그치, 그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시는지 저희 아내도 이렇게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무슨 얘기야? 아, 일단 저 범준아, 네. 우리도 좀 연습을 좀 변하자. 너 가면 카메라 다 빠질 텐데. 아니, 아니, 그럴 거야. 죄송합니다. 아, 몇 대 가지고 가라, 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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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해요. 몇 대 가지고 제가 감히 그렇게. 어.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잠깐. 네, 아니, 아니, 아니에요. 범준아, 좀 이따 봐. 이따 봐. 네, 감사합니다. 어. 예. 그래. 어, 나는 머리 아파. 아이고, 왜 그래? 아우, 너무 일이 커져가지고. 누나, 일단 우리 저 리허설 한번 내려가야 되나? 아, 여기서 리허설 하는 거 아니야? 네.